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이번 주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먼저 리뷰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던 파마 리서치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20.2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2월 1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요. 무려 수익률 20.76% 기록하면서 이 역시 수익률을 빨간불을 들어왔습니다. 나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좀 나왔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상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전문가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3월 28일에 추천해주셨던 G2파워가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목표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2차 목표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아, 1차 목표가는 이제 12,000원인데 그 시세가 생각보다 조금 잘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 잘 나왔냐면은, 거래량이 일단은, 이전에 그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그 앞전에 거래량이 좀, 쌍봉을 만들면서, 한 1600만 주씩 두 번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조정을 잘 거쳤다 했는데, 그 뒤에 지난주에 추천을 드린 이후, 한 5천만 주 이상, 5천만 주, 4천만 주 이렇게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지금, 지나서 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2차 목표가는 변함없이 네, 15,000원 그대로 설정하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한번 뭐 소위 말하는 고가놀이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조정을 살짝 하고 있고 또 아직 원전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원전 중소기업의 이 지원을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기술혁신 관련해서 또 이슈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대형주들도 또 해외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좀 종목의 탄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G2파워가 지금의 흐름에서는 아주 제일 뭐 시세로만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목표가까지는 그래도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고 가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G2파워 1차 목표가 달성하는 거 보면서 흐뭇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점까지 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상원 전문가님,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모델 솔루션이라는 신규 상장 회사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 보통 상장하고 나서 바로 가지 못하면 시장 뭐 상황도 좀 있지만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네, 저점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뭐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고 물량 소화 과정도 좀 예, 진행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이제 한 1월 말 2월 초에 그 AI 솔루션 관련해서 AI 그 이슈 관련해서 거래가 붙으면서 다시 저점을 딛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다시 그 거래가 붙고 올라가다가 지금 또 조정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드렸지만 일단 회사 자체가 뭐 신규 상장이라 해도 당연히 회사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매출이 556억, 611억,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리고 유보율이 한 1850% 되고 부채비율이 한 40% 남짓. 그러니까 빚도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도 탄탄하고 또 중요한 거는 대주주가 탄탄하게 한 63%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한국 타이어 그룹이 대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물량이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만 주, 100만 주 시세가 우측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오면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이 있고요. 또 쉽게 이 종목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선을 만드는 스페이스X까지 40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안이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으로 해서 빠르게 시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토타입, 디자인 프로토타입, 펑셔널 기능 프로토타입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그래도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브랜드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추천주로는 모델 솔루션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게 늘고 있는 기업이다. 신규 상장 기업이지만 고객사가 탄탄하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 전략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도 한번 찾아주시죠. 네, 항상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G2파워도 그랬고 이전에 루닛도 그랬고 저스템도 그랬고 항상 현재가에서는 언제든지 진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고 싶다고 하면 살짝 그 기운을 누르고 3분의 1 정도는 오늘 종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3분할 또는 4분할로 낚시하듯이 기다리면서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이전에 요 고점 3만 1000원을 최근에 뭐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또 손절가는 2만 4천원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진입을 하다 보면 평단이 좀 낮아지고 손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애에도 밀당이 필요하지만 주식에 접근할 때도 밀당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G2파워에 대해서 이 모델 솔루션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언제든지 들어가도 좋지만 분할 매수 3분의 1씩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먼저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2만 4천 원 체크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추천해주신 모델 솔루션도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스트 찬스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봤는데 오늘 토마토 증권통에서는 장이 끝난 이후에도 내일장의 전략을 제시해주시는 공개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오늘 오후 5시에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요. 최원재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꼭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